우리 놀이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놀이터입니다. 화요일 아침이고요. 오늘은 또 무슨 얘기를 좀 할까 하다가요. 차광에 대해서, 차광막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요거 한번 보실까요? 요거는 마리아 근무지인데요. 여기서 요 아이들은 봄부터 나와 있었어요. 이렇게 팔에도 봄부터 나와 있었는데, 어제 온도가 진짜 높았거든요. 이렇게 됐어요, 어제. 그래서 제가, 살수 있으면 살리고, 못 살리면 어쩔 수 없고, 그러고선 지금 제가 요 아래다가 넣어놨습니다. 살짝 아래다가. 근데 놀이터가 보시면, 모기장 두 겹이고요. 이쪽은 세 겹. 여기는 모기장 세 겹. 이쪽은 또 모기장 두 겹. 또저 뒤에는 검정망. 저기 보이시죠? 검정망. 여기는 또두 겹. 한겹돼 있는 데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봄에도 아이들을 내놨다가, 화상을 좀꽤 많이 입혔어요. 봄에도, 아이들을 내놨다가 화상을 좀꽤 입혔는데요. 저기 있는 아이들은 이 더위에 또 저면을 하고 있습니다. 저면을 저는 그냥 아이들이 물만한 게 있을 때까지 해요. 이 여름에도. 그런데 대신 저면을 하고 나서 안에다가 조금 살짝 햇볕 없는 곳에다 놨다가 또 아이가 이제 물반응이 하룻밤 지나면 물반응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요. 딱딱해져요. 입장이 아, 나 물반응 있어요 하고 딱딱해지거든요. 그러면 또 이제 밖으로 조금 시원한 쪽으로 놓는다고 해야 될까요? 아침부터 또 버벅거립니다, 놀이터가. 그래서 그런지 저면한 아이들은 하나도 뭐 물르거나 그런 아이는 없는 것 같아요. 이 더운 여름에도 저면을 하면, 근데 이제 의외로 비를 많이 맞아서 조금 가끔 물르는 아이는 있었는데, 요것도 보시면, 요거 나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화상 입었죠, 살짝. 그래서, 놀이터가, 생각을 해보니까, 다육이는 무조건 자기 집 실정에 맞게, 뭐, 어느 유튜버님이 누가 이제, 뭐, 베란다에서 키우시니까, 거기는 물론 해가 놀이터네처럼 하루 종일 아주 강한 해가 들지는 않겠죠. 저도 이제 계단에서 키워보니까 알것 같더라고요. 계단의 아이들은 지금 거의 내박쳐 놓다시피 했어요. 요거 오늘 들여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참고로 오늘 새벽에는 놀이터가 7시까지 하엽을 떼주었는데요. 시원했다는 거. 이쪽 안쪽으로 이렇게 살짝 이런 쪽에다가 놀이터는 이렇게 살짝 들여놓습니다. 이렇게 들여놓으면 화상을 안 입어요. 그러다 보면 또 이렇게 입장도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단에서는 하루에 3시간 정도, 한 두세 시간 정도 저기 해를 뭐 강한 해죠. 어쨌든 뭐 계단이나 옥상 다 강한 해예요. 그런데 한두 시간에서 3시간 정도밖에 해를 못 보니까 그냥 뭐 차광 안 하고 그래도 아이가 안 타요. 타지도 않고 별로 물르지도 않고. 근데 요거 보시면 요 옥상에서 요 그대로 봄부터 여태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요렇게 타죠. 이렇게 탔습니다. 탔어요. 와, 여기 물르지는 않았거든요. 물르지는 않았는데 요렇게 탔거든요. 요 며칠 사이에. 그래서 이제 놀이터가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봄에는 제가 써보니까 놀이터네 옥상 같은 곳에서는 작년에는 이렇게 온도가 높지 않았어요. 올해보다는 그래도 오늘 올해보다는 이렇게 온도가 한 1, 2도 덜 높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는 이렇게 모기장으로 두세 겹 해도 두 겹, 세겹 해도 특히 두 겹 정도 해도 잘 아이들이 견뎠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온도가 지금 놀이터 내 옥상 온도가 작년에는 46도까지 올라갔는데요. 올해 그것도 지금 여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바깥쪽이 아니고 이 안쪽에가 46도까지 올라갔는데 어제 그저께는 48도까지 거의 12시에 올라와 보니까 47도가 넘었더라고요. 그럼 48도 정도까지 올라간다는 소리예요. 2시에는 제일 온도가 높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놀이터가 이제 검정망을 저쪽이랑 여기는 검정망을 했어요. 여기도 봄에는 망을 안 했었어요. 그냥 저렇게 노지에다 놔뒀죠. 놔뒀다가 이제 장마가 딱 끝나고 나서 저렇게 검정망을 했거든요. 검정망을 했는데 이 모기장은 봄에는 진짜 좋아요. 봄에는. 대신에 가을에도 요 모기장을 3겹 정도 모기장을 3겹 정도 해주면 딱 좋은 것 같아요. 요건 지금 3겹이거든요. 여기는요. 여기 색깔이 틀리죠. 여기는 2겹, 여기는 3겹인데요. 모기장을 할 때는 3겹, 그리고 아니면 저거 55%짜리, 저게 저는 50%인 줄 알았더니 55%짜리 망이라고 하네요. 저거를 한겹 해주든지. 봄에는 괜찮아요. 봄에는 이거 두 겹으로 해도 괜찮고 한 겹으로 해도 괜찮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저기 화상을 안 입어요. 근데 가을에는 뭐 곡식을 익게 할 정도로 햇볕이 뜨겁다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놀이터가 생각을 해보고 키워보니까 요거 검정망이 가을에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몇 년째 키우고 있는데 온도가 점점 높아지죠. 낮 온도가. 여름 온도가 장마 지나고 나면 점점 높아집니다. 지금 놀이터가 키워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놀이터 생각에는 모기장 3겹이나 또 검정망 1겹이나 그게 아이들한테 피해를 안줄것 같아요. 아이들 화상을 안 입는 길인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안에다 놨던 다육이들 밖으로 내놓지 마시고 조금씩 서서히 그늘로 왔다가 그늘에서 조금 양지로 왔다가 또더 양지로 이런 식으로 해야지 놀이터처럼 확 이제 안에서 좀 예쁘게 다지겠다고 안에서 바로 데리고 나오면 바로 화상을 입습니다. 바로 화상을 입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에서 바로 나온 아이들도 어떤 아이들은 입고 어떤 아이들은 안 입고 또 그래요. 그래서 진짜 도대체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 갈팡질팡. 요즘 놀이터가 생각을 참 많이 하는데요. 그래도 어쨌든 저 저거 차각막은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써보니까. 금방 내놔도, 그래서 제가 금방 내놓은 아이들은 저 검정망 쪽으로 가는데, 저기 지금 저희 에어컨 실외기가 있어서, 그 위에 하나 있잖아요. 하나 있고 앞에다는 못 놓거든요. 그 열기가 장난 아니어서. 그래서 오늘은 놀이터가, 그냥, 유튜버에 나오는, 저도 이제 잘은 못하지만, 다육이를 키우면서 정보를 드리긴 하지만, 정보를 듣고, 참고로만, 참고로 하시고, 내 다육이는 내 실정에 맞게, 내 다육이는 내 실정에 맞게 키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너무 웃자라서, 제가 내놨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모기장 3겹이라 요거 내놓은 지 이틀 됐는데도 지금 화상을 안 입었어요. 여기 안에서 나온 아이거든. 보이시죠? 옷자락이 보이길래, 이게 뭐냐면요. 다크 초콜릿. 아주 예뻤던 아이인데, 이렇게 속에서, 하우스 안에서, 옷자락이 보이길래 여기로 내놨는데요. 지금 이틀 됐는데, 어제하고 그저께 제일 해가 강할 때 지금 제가 내놨거든요. 그런데 화상을 안 입어요. 그러니까 어리다고 뭐, 다 입는 게 아니고, 입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또안 입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놀이터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요런 모기장으로 할 때는 3겹. 가을에는. 봄에는 2겹으로 해도 괜찮고, 1겹으로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놀이터가 오래 해봤죠. 지금 이게 봄에 한 차각막이잖아요. 놀이터는. 봄에 한 차각막인데, 저 검정막들은 얼마 전에, 장마 끝나자마자 한 거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상에 나오는 정보는 참고로만 하시고, 저도 그냥 뭐딱그 사람이 옳다고 그 사람을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집 실정에 맞춰서 내집 실정에 맞춰서 어느 정도 참고로 하시고 또
왜 키우다 보면 요령이 생기잖아요. 다육맘들은 다 식물을 키우다 보면 또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또 요령도 생기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가을에는 검정망이 좋은 것 같다. 놀이터가 키워보니까 그래요. 그 대신 내집 실정에 맞게 내 집이 저희 집 계단같이 저희 집도 주택이거든요. 주택인데 저희 집 계단같이 하루에 3, 4시간 들면 차광 안 해줘도 괜찮고 비닐 안 덮어줘도 괜찮아요. 지금 비닐 안 덮어주고 계속 비를 맞췄는데도 들이치는 비에 그냥 다 말라 있어요. 다육이들이 다 말라 있는데 이 아이들을 저면을 하면 좋은데요. 저면을 전체 다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많은 아이들을 이렇게 많은 아이들 저면하다가는 놀이터 팔뚝 빠집니다. 그래서 저렇게 하나 둘씩 하루에 한 5개 정도는 저면을 하는 것 같아요. 올라올 때 하나 또 담궜다가 또 내려가면서 하나 또 바꿔주고 내놓고 또 여기 낮에 너무 더워서 바닥에 물두 번씩 12시에 뿌려주고 2시 반에 뿌려주고 두 번씩 뿌려줘요. 그러면 이 열기가 좀 식는 것 같아서 잘은 몰라요, 놀이터도. 그게 좋은지 나쁜지는. 그런데 이 바닥의 열기가 장난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닥의 열기를 좀 식혀주기 위해서 놀이터가 낮에는 저 수돗물을 두 번씩 뿌려줍니다, 바닥에다. 그렇게 하면서 요즘 아이들을 케어를 하고 있는데요. 어제 아침에도 하나, 어제 아침에도 어떤 아이인지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하나 물렀어요. 물렀는데 오늘은 지금 보니까 오늘은 자세히 안 봐서 그런지 근데 오늘 아침에 25도까지 내려가서 시원했어요. 7시까지 저 이거 하엽대 주는데 진짜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또 더워졌어요. 지금 8시가 다 됐는데 더워졌거든요. 7시 반쯤 됐는데 더워졌어요. 이제 얼른 영상 마치고 내려가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봄볕보다 가을볕이 훨씬 강하다는 거 생각하시고 내집 실정에 맞게 내가 알아서 유튜브나 다른 분들 식물 키우시는 분들 농장 분들 알려주시는 정보를 잘 듣고 참고하시면서 키우시면 더잘 키울 것 같습니다. 놀이터도 올해 또 새삼 왜냐면 올해 온도가 점점 높아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저기서 소나기가 오니까 조금씩 이만큼씩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엔 또 기분이 또좀 좋더라고요. 딱 일어나서 현관문 열고 나오면 에어컨을 어제 잠깐 외출하느라고 껐다가 오늘 아침까지 틀어놓고 제가 아침에 잠깐 꺼놓고서는 에어컨도 좀 쉬어야 될것 같아서 잠깐 끄고 올라왔는데요. 세상에 16시간을 켰더라고요. 어제 오후에 농장 가느라고 잠깐 껐다가 들어와서 킨게 16시간.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놀이터의 이야기는 내집 실정에 맞게 내가 또요 차광막도 봄보다는 가을에는 장마 끝나고 나면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것 같고요. 어린아이들, 분갈이, 오래 한 분갈이, 올 봄에 조금 늦게 분갈이 한 아이들, 그런 아이들 조심하시고요. 아무튼 우리 함께 예쁜 다육이들과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시자고요. 감사합니다. 놀이터였습니다. 잠깐 모두 좋아요 부탁해요.